네, 안녕하세요. 래플감TV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어저께 뭐 많은 축구팬들이 보셨겠지만 대표팀의 두 경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A매치, 그러니까 A대표팀이죠. 성인 대표팀이고 하나는 U20 대표팀이었고 뭐다 결과는 아시다시피 U20 대표팀이 드디어 결승에 올랐죠. 결승에 올랐고 이 결승에 오른 과정은 정말 뭐 극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뭐2002 월드컵 그때 느꼈던 그 열기를 아마 이제 U20 팀을 대해서 우리가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것 같고요. 반면 이제 뭐 A 대표팀이 어저께 이란과 경기를 해서 모처럼 골을 넣긴 했지만 경기를 이기지 못해서 역시 이란 징크스가 상당히 더 오래 지속이 되지 않을까 하는 또 우려가 있고. 다만 이두 경기를 통해서 어저께 이제 제가 보고 느꼈던 거 하나는 그각 대표팀에 있는 스타들, 그러니까 이승우와 이강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승우는 뭐 U20 대회, U18 그때 아시안컵이었나요? 그 대회 스타였고 지금도 스타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현재는 뭐 U20의 이강인에게 모든 그 언론 스포트라이트가 지금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이승우와 이강인 두 이제 U20 대회를 거친 선수들의 앞으로의 이제 미래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될지 이제 정말 축구 저도 팬의 한 사람으로서 궁금할 짝이 없는데 문제는 어저께 이승우가 마지막에 보여줬던 그 행동이에요. 그 경기를 하는데 뭐 많은 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미 거친 파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파울이기도 하고 거친 파울이기도 하고 근데 그 장면들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이승우는 확실히 스타병에 걸려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이 유튜브를 하기 전에도 이승우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고 하면 이제 개인적으로 경기를 보고 또 나머지 그 당시에 이제 대회에 참여했던 뭐 관계자들 그다음에 이제 기자들 통해서 듣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서 이승우란 선수의 뭐 기술적 부분, 그러니까 18세 당시 나이에서 그 18세 또래에서의 기술적 수준에 관련된 거는 뭐 의심할 여지 없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은 했었지만 사실은 성인으로 올라왔을 때 이승우의 모습에 대한 것들은 사실 크게 기대를 안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유는 뭐요앞 영상에서 제가 말씀 잠깐 드렸지만 이승우도 물론 이제 피지컬의 한계가 물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경기를 대하는 태도, 그 축구를 대하는 태도 뭐 이런 거에서 개인적으로 약간 이제 실망한 부분들이 좀 있기도 했었었고 두 번째로는 그 아시안컵 U18 대회였나요? 그것도 한국에서 개최됐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이승우가 굉장히 큰 활약을 했지만 북한 팀과 이제 결승에서 저기 우리가 졌잖아요. 북한하고 해서 경기를 졌는데 뭐 북한이 당시에 U18이 아니라 실제로는 뭐 U20에 가까운 선수들이다. 그런 거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원래 2살이 더 많은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뭐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호주라든지 뭐 이런 게 정리가 잘안 됐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정리가 됐다 하더라도 과거부터 북한은 뭐 국제대회 참가할 때그 나이를 속이는 그 경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종종 100% 이제 북한에서 나오는 나이는 믿을 수가 없는데, 어쨌건 만약에 또래 아니면 그 실제로 2살 정도가 많았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 이승우가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가 딱 한계에 부딪힌 게 보였었어요. 그 경기를 통해서. 그리고 18세 경기를 끝내고 20세로 올라가서 할 경기에도 마찬가지로 일단 20세 경기가 그 당시 한국에서 개최됐음에도 불구하고 16강 탈락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거는 이제 한계. 그러니까 성인 무대에서 충분히 경쟁하기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이제 예견됐던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어저께 같은 경우에 그 제가 요앞 영상에서도 이승우가 베로나에서 지난 시즌 활약했던 거, 그러니까 지난 시즌이라는 게 이제 그 18, 19를 말씀드리는 건데 뭐 27경기에 뭐 1득점 3 어시스트 뭐이 정도 기록이거든요. 근데 그 기록으로 과연 대표팀에 불려올 수 있느냐 하고 제가 의문을 제기했었었는데 이승우가 지금 그 대표팀에서 경기 중에도 이제 잠깐 화면 잡히면 굉장히 표정 자체가 밝지가 않아요. 밝지가 않은 게 자기가 이제 두 경기 동안에 이제 요 마지막 경기에서 어저께는 이제 이정엽도 투입이 되고 일단 불렸던 선수 대부분 투입을 하는 과정인데 벤투가 계속 부르는 거는 어쨌든
뭐 18, 20세, 20세를 다 거치고 현재 이탈리아 리그에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보고 가능성을 보겠죠. 그런 가능성 때문에 결국 불러서 경기를 투입을 해보는 건데 지금 거기에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대표팀에. 그러니까 국가대표 축구팀의 지금 U20세 팀이 보여주는 거는 그 완전한 팀 동일체거든요. 그러니까 팀의 전 인원이 하나의 공동체의식, 목표의식을 가지고 가는 팀의 모습이고 지금 성인 대표팀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인기는 엄청 팀이 많아서 뭐 손흥민이라는 스타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뭐죠? 그 이승우라는 스타들도 있고 해서 많은 관중들이 경기장을 찾아주시고 많은 응원을 보내고 있는데 비해서 팀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조직력이나 아니면 그 팀 스피릿이 살아있는 팀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각자 또 조금씩 따로 논다 그러나나? 대표적인 게 이제 나상호 같은 경우 무리하게 돌파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은 뭐냐면 이 경기를 이제 투입이 됐기 때문에 그 경기를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보여주고 뭐 자주 있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나상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절박한 기회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경기를 통해서 강한 벤투의 이제 강한 이미지를 심어주겠다 이런 거가 눈에 보이거든요. 그게 너무 지나친 게. 그리고 김영곤도 사실 경기 초반에 패스를 내는 걸 보면 마치 이제 축구에 눈을 뜬 사람처럼 이렇게 플레이를 해요. 근데 실제로 제가 예전에 그 월드컵 당시 2014 월드컵 당시에도 김영건이라든지 몇몇 수비수들이 그 이용된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거는 수비수는 수비를 잘해야지 빌드업을 잘하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비는 수비력을 일단 갖추고 있어야만 먼저 수비수로 인정을 받는 거고 거기에 빌드업이 추가가 돼서 그 수비수로 해서 이제 좋은 능력들이 수비수로 보여줄 수 있는 이제 퍼포먼스의 이제 지평이 넓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근데 김영근도 그랬을 거 당시 이제 장현수도 마찬가지로 대표팀 수비력 문제가 계속 제기될 때마다 이 친구들이 빌드업에 능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빌드업 수비수는 빌드업이 강한 게 아니라 수비를 먼저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런 논란의 중심에서 있을 때 공교롭게도 그 대표팀이 굉장히 부진한 경기를 월드컵에서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운이 좋게 독일을 잡는 바람에 지금 대표팀 인기가 급상승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아시안 게임 우승을 하게 되면서 뭐 손흥민 이런 이제 주요 선수들이 병역 면제가 되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 발생을 했고 그 과정에서 대표팀의 인기가 이제 치솟으면서 지금 대표팀 경기가 거의 뭐 5만석 이상의 자리가 매번 경기 때마다 매진되고 뭐 티켓이 조기 매진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팀의 인기를 받는 팀에서 그 현재 이승우가 만약에 그 대표팀에 들어왔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승우의 자리가 없어요. 이 대표팀에는 현재.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부분은 냉정히 그 인식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현재 그 기용됐던 황인범 그 다음에 그 저 이재성 그 다음에 권창훈 그 다음에 그 종영 이런 선수들이 다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주세종도 있고 이런 선수들이 만약에 대표팀 나상호도 지금 이제 공격 미드필드 쪽으로 그 내려오게 되고 손흥민도 그 포지션에 있고 손흥민 이제 센터포드를 안 간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향후 5년 정도 향후 5년간은 이승우 자리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 공격 미드필드에서는. 그러니까 본인이 어저께 같은 경우는 자신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한 강한 불만. 그래서 제가 경기를 보다가 이제 제 지인들한테 카톡으로 이승우가 물병 찰 때가 됐는데 하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곧 그러고 나서 한 75분 정도 됐을 때, 그러니까 한 15분 정도 남았었나요? 그 시간에 투입이 됐었는데 그 자체도 불만이었고, 그 다음에 이승우가 어저께 이란 선수를 상대로 보여줬던 행위는 그거는 열정이 아니에요. 열정이 아니라 개인적 차원의 감정풀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경기가 월드컵이라는 중요한 경기였고 월드컵 뭐 예를 들면 4강을 8강에 올라가는 중요한 경기다 그랬을 경우에 그런 행동을 했었을 경우에 경고가 아니라 퇴장을 받거나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팀에 원하는 거, 이 팀이 가고자 하는 목표, 그러니까 이란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거 아니면 이란을 통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거, 이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문제점에 대해서 선수들은 경기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각 선수들이 이승우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승우 본인이 앞으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과연 대표팀이 부르는 게 이승우에게 독이 될지 아니면 득이 될지 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계속 부르는 거는
이거는 100%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우 본인을 위해서도 결코 좋은 일은 아닌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지금 이승우가 지나치게 상대 선수를 자꾸 늘어지거나 하는 거는, 그거는 이기고자 하는 열망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팬들의 의식을 했거나 아니면, 그 감독을 의식을 해서 자기가 이런 선수다 하는 거를 보여주고자 하는 의지, 그거 말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위라고 봤었어요. 그래서 그 지금 이승우에 관련된 사항들은 그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뭐 어떤 그 논란이 될지 아니면 뭐 그냥 묻혀서 갈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될 사항이고, 지금 이승우가 걸어왔던 U20 스타의 계열에 지금 이강인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강인의 모습과 그 다음에 2년 전에 20세 이승우의 모습을 비교를 하면 너무나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죠? 이강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자세는 뭐 굉장히 훌륭하죠. 그러니까 축구 실력 이런 걸 다 떠나서 뭐 팀을 위한 거, 그 다음에 뭐 늘 형이라고 표현하는 대상들, 팀원들에 대한 그런 고마움의 표현, 뭐 이런 것들이 항상 따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팀 내에서도 지금 본인의 플레이 자체가 뭐 이승우처럼 이렇게 톡톡 튀는 형태의 드리블이 많은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스타일이 다르긴 하지만, 두 스타가 현재 걸어가고 있는 길에서도 두 선수가 가는 길이 너무 달라 보이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게 약간 이승우 개인에 대해서는 약간 우려이고, 그 다음에 뭐 이강인에 대해서는 뭐 그런 좋은, 굉장히 좋은 자세를 갖고 있는 걸로 보이니까, 아마도 두 선수의 그 선수로서의 이제 길은 좀 달라지질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U20 대표팀과 이강인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면, 뭐 제가 이제 그 저희 영상의 댓글상으로는 뭐 이강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기술적인 부분 아니면 피지컬적인 부분들 뭐 이제 그런 것들에 간단간단 뭐 이제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또 거기에 제가 제 의견을 달아드리고 하는데, 그 댓글을 다는 중에 이제 이강인의 어떤 부분이 조금 더 보강이 돼야 되냐 이러면, 이제 주저 없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쨌든 그 체력적인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될 것이다. 근데 그 부분은 스페인 축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경험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천수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뭐 몇 개월 전인가요? 뭐 유튜브 이런 데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스페인 축구 생각보다 템포가 EPL처럼 빠르고 그 단기 스프린트 거리가 굉장히 많은 팀들은 아니지만, 단거리 스프린트가 많은 팀은 팀이나 경기 운영 방식은 아니지만, 공격수들의 수비 가담에 대한 부담 굉장히 큰 축구를 한다, 이제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바르셀로나 티키타카만 하더라도 어쨌든 전방 전체 선수들이 동시에 다 움직이면서 수비를 하고 공격을 하고 해야 되는 것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체력적인 부담이 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강인의 체력적인 부분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역시 어저께 70도 조금 넘어서 교체가 됐었죠. 교체가 됐었는데, U20팀의 어저께 그 경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에콰도르 전에, 많은 분들이 지금 모든 이 U20팀에, 물론 어저께도 이강인의 좋은 패스가 결국 결승골을 만드는데 기여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강인이 이 팀에서는 스타가 될 수밖에 없고, 많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실제 이강인이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고 그에 걸맞는 활약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U20 대표팀의 경기를 쭉 치르는 것들을 봐오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이 팀이 지금 결승까지 올라가는데 가장 기여한 것은 이강인이 아니라 수비력이에요. 조금 이제 그 이강인의 공격력이나 아니면 오세훈이나 조용욱이나 뭐 이런 선수들이 공격을 굉장히 잘해서 골을 많이 넣어서 이 팀이 지금 이기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팀이 지금 6경기를 통해서 득점이 8골이고 실점이 5골이거든요. 근데 득점 5골이 이게 단순하게 5골이 아니라 먹은 게, 팀이 6경기 중에 5골이나 먹었으니까 어쨌든 경기당 실점률이 0.83 정도 나오는 팀이니까 계속 골은 허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6경기 중에 5골을 먹었으니까. 물론 이제 세네갈 3골이 가장 크고 나머지 경기는 무실점 경기들이 많았었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이광현 GK의 그 잘해서 선방의 결과도 아니고요. 지금 이 팀이 보여주고 있는 가장 놀라운 점은 뭐냐면, 수비수 4명이 엄청난 기동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력적으로도 그 20 아시안 게임에 옛날에 김진야가 그 당시에 엄청난 그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굉장히 큰 활약을 했듯이,
이 U20팀에 지금 수비를 맡고 있는 황태현, 그 다음에 최준 어제 골을 넣었던, 그 다음에 이재희, 그 다음에 뭐 이상준 이런 선수들이 그 투입이 되면 이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빠른 기동력으로 수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비 스킬 자체가 뛰어나서 수비를 잘하는 게 아니라 대인 방어 능력이 탁월해요. 그러니까 그 뭐 저희가 상대를 했던 팀 포르투갈이라든지 그다음 아르헨티나라든지 남아공이라든지 그러니까 포르투갈 아르헨티나 전형기 남미 기술 축구라는 팀이고 심지어 일본도 굉장히 세밀한 조직력을 갖고 있는 팀이고 그다음에 에콰도르도 중남미 팀이니까 어쨌든 남미식의 그런 팀이죠. 그래서 개인기가 좋고 굉장히 빠른 공격 수들을 보유한 팀이고 그 다음에 남아공과 세네갈은 전형적인 아프리카 팀으로서 강력한 피지컬과 빠른 스피드를 갖고 있는 팀인데 이 팀을 상대로 해서 이런 팀들을 그러니까 어느 경기를 보더라도 상대 팀이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팀은 5실점을 했는데 이 5실점이 제가 보기에는 기록적인 경이적인 기록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포르투갈에서 1실점이지만 그 포르투갈에 그 어마어마하게 빠르고 그 굉장히 뛰어난 공격수들을 다 막아냈고 아르헨티나 전대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에 세네갈과 남아공 에콰도르에서도 이 중남미의 빠르고 개인기가 뛰어난 선수들을 다 막아냈는데 이게 단순히 지역방어를 펼친다든지 아니면 단순히 지역방어와 개인방어를 믹스를 했다라든지 아니면 단순히 전방 압박을 통해서 수비수들이 그 부담을 좀 덜었다든지 아니면 전체 압박을 통해서 볼을 빨차 많이 뺏어왔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오로지 수비수들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게 그 빠른 저희가 요 앞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지금 한국 대표팀은 전반에서 약간 고전을 하다가 후반 되면 잘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전반에는 새로운 선수들 처음 그러니까 겪어보지 않은 새로운 공격수들을 대해야 하기 때문에 그 비교적 선수들이 그 새로운 선수들을 마크하는데 기술적인 부분을 파악을 하거나 스피드를 파악하고 대응을 하는데 시간이 좀 소요가 되고 하는데 일단 그게 어느 정도 45분이 지나서 적응이 되면 그 다음 후반부터는 상대 공격수들을 철저하게 막을 수 있는 능력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특이한 건데 제가 봤을 때 이 대표팀 황태현이나 최준이나 이지솔이나 그 다음에 이재익 같은 선수들이 수비를 하고 있는데 이 선수들이 수비 스킬 그 다음 그러니까 수비가 꼭 필요한 뭐 대인방어 마크 능력 아니면 태클 능력 아니면 뭐 점프력 제공권 장악력 뭐 아니면 빌드업 능력 이런 거 총체적으로 봤을 때 개개인이 굉장히 특출나지가 않아요. 제가 특히 그 포르투갈전을 봤을 때 이재익 같은 경우는 그 전방으로 내는 빌드 패스 자체 질이 좋지가 않아서 이 팀이 과연 제대로 갈까 하고 우려를 했었었는데 놀랍게도 이재익 같은 경우도 수비 자체는 굉장히 잘하죠. 잘해서 전방에서 지금 뭐 우리가 상대했던 대부분 팀들이 양쪽 윙들이 되게 빠른 선수들을 다 데리고 있고 경기 좋은 선수를 데리고 있는데 이 사이드가 뚫리지 않기 때문에 잘 그 득점을 허용을 하지를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사이드를 허용을 하지 않으니까 가운데 쪽에서 그 가운데 공격을 만약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가운데 쪽에서 방어를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점이 지금 50점밖에 안 된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팀의 그 결승 진출에 가장 큰 공로는 이 수비수들이에요. 이게 기록적으로도 보면 왜 수비수들이 엄청나게 잘했냐 이걸 보면 이게 놀라운데요. 제가 통계 FIFA에서 나온 통계를 봤었을 때 그 어템트를 봤습니다. 그 볼 그 점유율하고 그다음에 어템트를 봤는데 어템트라는 게 이제 골 공격할 때 이제 득점을 그 시도하는 거거든요. 그 득점 시도를 보면 포르투갈 경기에서 한국이 점유율은 61-39로 밀렸고 그 다음에 어템트에서 포르투갈이 11 한국이 9였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1-0으로 한국이 졌고 남아공전에서는 유일하게 한국이 이 어템트를 앞섰던 경기인데 21-14로 한국이 압도적으로 공격을 많이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한국이 1-0으로 승리를 했었고 당시 점유율은 한국이 54-44로 앞섰었어요. 문제는 아르헨티나전인데 아르헨티나전은 아시겠지만 한국 2-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근데 이 경기에서 아르헨티나와 한국의 그 어템트 비율이 한국은 9회 그러니까 9번의 시도가 있었는데 비해서 아르헨티나는 무려 23회의 골 어템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23번 한과 9번의 공수
를 당했다는 거죠. 그러면 당시 점유율은 어땠었냐? 61-31로 한국이 압도적으로 밀렸는데 스코어는 2대1이었어요. 또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골로 텐트를 많이 당하면서도 한국이 실점을 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에서 23번의 공격 중에 한 번 한 골을 허용을 했으니까 이 수비가 엄청나죠. 거기에 요런 경기상에서 그 블록을 보면, 그러니까 블록 횟수에서 한국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가 뭐냐면 수비를 굉장히 잘 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수비수들이. 일본전은 공교롭게도 어템트가 10-10으로 똑같았고요. 그 점유율은 대신에 61-39로 한국이 일방적으로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실점을 하지 않고 한국이 승리를 했고요. 세네갈전도 결과적으로 3-3이었고 점유율 50-50으로 나온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어템트는 13-18로 실제로는 세네갈이 공격을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은 위협적인 공격을 펼쳤었어요. 그러면 에콰도르전은 어땠었냐 어저께. 이것도 한국이 8, 에콰도르가 13으로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은 공격을 퍼붓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블록 수치가 높고, 그러니까 잘 막아냈죠. 잘 막아내서 그 수치가 높고 대신에 승리는 한국이 가져갔습니다. 58-42로 사실은 뭐 에콰도르가 조금 앞선 경기를 했다곤 하지만 58-42 정도는 큰 그건 의미는 없겠죠. 그리고 어저께 같은 에콰도르전 같은 경기는 이강인이 빠졌지만 제가 그 어떤 분의 댓글에 대해서 제 리플을 달 때 그 얘기를 약간은 것 들었어요. 이 팀은 이강인에 의한 팀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강인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강인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이 너무나 많은 그러니까 좋은 체력, 그 다음에 굉장한 그 기동력, 단순 스피드가 아니라 이거 이 팀이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기동력이거든요. 근데 이 기동력은 마치 1983년에 청소년 대표팀을 상기시킨다고 할까요? 그리고 2002년 당시에 월드컵 대표팀이 갖고 있던 어떤 그런 기동력 정도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강인이 없어도 이 팀은 지금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다고 봤고, 물론 이강인이 교체가 됐지만 나머지 선수들이 현재 잘해주고 있어서 결국 결승까지 가게 됐고요. 결승전도 뭐 낙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팀이 이렇게 가는 거, 특히 어저께 정종영 감독이 대단했던 거는 이제 체력적인 안배, 그러니까 체력 문제가 지금 분명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뭐 전세진의 조용욱처럼 현재 그 K리그 현역 선수로 뛰고 있는 선수들이 합류를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겠죠. 이 스케줄 이동과 그 다음에 경기가 지금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어린 친구들한테 굉장히 부담이 되고 힘들데, 다행히 어제 경기에 투입이 됐던 뭐 고재현이나 그 다음에 그 정호진 같은 선수들이 굉장히 잘 메꿨죠.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팀은 어느 선수를 투입을 하더라도 그 팀이 완벽하게 녹아들어서 팀 플레이가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실수를 했건 누가 잘했건 상관없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팀이어서 마치 한국 팀을 보는 게 아니라 경기를 운영하는 방식에게 그 플레이 자체는 굉장히 고도화 조직화되어 있는 일본 축구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고, 거기에 그 굉장히 피지컬적인 요소들, 그러니까 빠른 기동력, 그 다음에 체력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면서 아프리카 팀도 압도할 수 있고 뭐 중남미 팀들을 다 압도하면서 경기를 해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강인과 관련해서는 뭐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강인은 거의 체력이 반견됐다고 봐요. 물론 뭐 본인 의사나 이런 걸로 아마 마지막 결승전에도 당연히 투입할 수밖에 없고, 이강인 카드를 정 감독 입장에서 보면 놓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계속 투입이 되는데 뭐 충분한 회복을 하고 경기에 치른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렇게 누적된 피로라는 거는 쉽게 뭐 3-4일 쉰다 그래서 회복 훈련을 한다 그래서 바로 회복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누적 피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제 그게 가장 한국 팀으로서는 중요하지만 사실 지금까지 오늘 새벽까지 치른 경기를 봤을 때 체력적인 문제는 사실 크게 걱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전에서도 얼마든지 그 교체에 의해서, 그러니까 뭐 이제 오늘과 같이 새로운 용병술에 의해서 얼마든지 극복이 된다고 보고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도 얼마든지 잡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이강인은 뭐 지금 아약스 같은 얘기 나오는데 그런 우리나라 언론에서 무슨 발렌시아 지방 지역지에서 흘러나오는 뭐 아약스 이적 얘기 이런 게 나오는데요. 이강인이 가야 되는 건 아약스가 아니에요. 아약스는 아시겠지만 96년 이후에 최근까지, 그러니까 올해 챔피언스리그 4강에 오르긴 했지만 그렇게 이강인이 성장하는데 도움될 수 있는 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리그 자체 수준이 높지 않아요. 스페인보다는. 그래서
아약스에 가는 게, 뭐, 아약스에서는 선수, 좋은 선수를 키워다 판다 그러지만, 이강인이 지금 뭐, 키워서 파는 정도는 아니고, 아약스에서 과연 주전으로 뛸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하면, 충분한 경기 경험을 쌓고, 뭐, 다른 팀으로 갈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겠지만, 그게 발렌시아에서 성공을 하는 게 훨씬 낫지. 뭐, 아약스로 간다 그래서, 이강인에게 어떤, 아약스란 팀이 갖고 있는 그 시스템 상에서 이강인이 더 많은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는 잘못된 시각이라고 봐요. 그래서, 나중에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약스를 가든 어딜 가든 지금 이강인이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를 가지고, 여러 팀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어쨌든 중요한 거는 경기를 계속 할수 있는 팀에 가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유럽 1군 무대에서 빨리 적응을 하고, 거기서 본인의 실력이 충분히 검증이 되고, 검증을 바탕으로 해서 더 좋은, 더 높은 단계로 가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이승우가 거쳐간 거랑 조금 다르게 다른 입장에서 아마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요 대회가 끝이 나고 다음 A 매치가 되면 벤투가 부를 수도 있겠죠 이강인을. 근데 이강인을 부르면 그 자리에 누군가 또 빠져야 하는데 그래서 다음 벤투의 그 소집 명단이 사실 기대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 A 매치 대회를 제가 확인을 하지는 못했는데. 그 때쯤 되면 이제 벤투어의 분명한 라인업이 아마 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백승호는 뭐 어저께 사실 뭐그 중계를 하는 뭐 해설자들이 뭐 백승호 잘한다고 잘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 정도 플레이를 가지고 그렇게 협찬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새로운 세대 교체 기성용과 구자철이 빠져나가는 자리를 메꾸는. 새로 한국 대표팀의 모습은 어쨌거나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월드컵을 준비를 해야 돼요 카타르 월드컵을 그래서 많은 기대를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 최종적으로는 뭐 U20이 이제 닥쳐 있는 거는 결승전이기 때문에 결승에서 우리 젊은 어린 친구들이 좋은 경기를 해서 한국 축구의 새로운 신화를 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